윤심이라는 역을 맡은 정혜영이고요. 제가 맡은 역은 신부는 기생이고요. 그리고 여기 극 중에서 김상경 선배님이 맡은 이규 역과 이규하고는 드러낸 연인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 남도 아닌 알 수 없는 약간의 그런 좀 감정이 있는 그런 사이, 애틋한 사이고요. 그리고 또 사회를 바꿔보고자 대동계라는 그런 소재가 나오는데 거기에 같은 개원으로 있어서 좀 그렇고 또 여기 진구 씨하고는 제가 뒤에서 살짝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의리 있는 여인으로도 나옵니다. 네, 저는 정혜영 씨하고 개를 하고 있고요. 개돈을 받진 않습니다. 근데 예, 저는 도승지 이규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도승지를 좀 강등이 돼서 기쁘진 않아요. 근데 왕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왕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진구 씨가 맡은 두 가지 역할이죠. 예, 하선도 있고 이제 이연도 있고 이 두 인물과 새로운 세상을 한번 꿈꿔보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왕이 된 남자에서 하선과 이헌이라는 두 가지 인물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선을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노는 것 말고는 배움이 없는 광대이고요.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말솜씨도 뛰어나고 재주도 뛰어난 그런 광대 인물을 맡았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현을 대신해서 왕의 그 대리를 서게 되는 인물이고요. 이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왕이지만 광증이 도져가는, 예, 하지만 알고 보면 많이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많이 폭력적이고 제가 처음 맡아보는 굉장히 권력적인 인물이라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하선이 또한 아주 밝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두 캐릭터에게 많은 애정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헌과 하선 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중전 유소은 역할 맡은 이세영입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은 캐릭터는 굉장히 현명하고 성품이 꼿꼿하고 바르고 또 차분한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왕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주면서 무한한 애정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광해에 출연하는데 좀 광해를 리메이크한 이 작품에 출연하는데 좀 부담은 없으셨나요? 사실 좀 많은 부분이 너무 설정이 같다는 부분을 빼고서는 되게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연령도 되게 어려졌고 그래서 오히려 부담보다는 저는 좀 상상하고 좀 만들어내는데 처음에 좀 어려움을 가지기는 했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어려진 두 남녀 주인공이 어떤 멜로를 보여드리면 재밌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작과는 확실히 좀 다른 그 감독, 모습을 잠깐만 저 이 지점은 이제 감독님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그 기자분도 말씀하신 게 이제 광해와의 큰 차이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감독님이 하자 그럴 때 이걸 왜 다시 하냐고 그랬거든요. 왜 광해를 첫 마디 하는데 왜 할까? 저 첫 마디가 왜 이거 하려고 그래요?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에서는 연인구 씨랑 이세영 씨 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광해를 했다거나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비교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우리 여진구 씨랑 이세영 씨가 하기 때문에 너무 나이 차이의 갭이 많아서 그 부분을 감독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혁 씨가 질문을 직접 주셨는데 제가 좀 답답증이 있어갖고요. 김희원 감독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아, 그 질문이 두 가지이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이거를 왜 하느냐, 리메이크를 왜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진구 씨랑 세영 씨에 대해서 어떻느냐, 이제 이것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물론 이제 리메이크죠. 모티브를 가져왔으니까 리메이크긴 한데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선 거의 재창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비슷한 뉘앙스의 씬들이 분명히 1, 2부에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신 비슷한 씬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가장 다른 것은 왕을 대리하게 된 자의 의지, 왕을 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디까지, 주인공의 의지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작품은 원작과는 달리 주인공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지점부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동꽃이 끝나고 많진 않지만 뭐 여러 개 작품들을 제안을 받아서 좋은 작품도 많았고 대본도 많았는데 이제 이 작품이 좋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생각하는 드라마관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것을 꿈꾸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이야기가 유일하게 이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진구 씨, 세영 씨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뭐 여기 선배님들 다 계시지만 아무리 똑같은 씬을 똑같이 찍으려고 해도 수행하는 배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씬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시너지가 있어요. 이 작품은 사실은 그 하선이라는 굉장히 소년의 에너지를 가진 인물과 이규라는 아주 강렬한 청년의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 부딪히는 시너지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드라마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원작에서는 배우 두 분이 사실 연배도 비슷하셨고 어느 정도 이제 주고받는 케미스트리의 느낌이 비슷했다면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차별점을 아마 일부 방송을 보시면서부터도 거의 바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사이즈나 스케일감이 크고 묵직한 얘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는데 지금 하면서도 너무 즐겁습니다.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좀 원작 보신 분들 실망 안 하시게 잘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